안녕하십니까. 엑소옥테이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7월 8일 날 오전 4시 27분경에 후쿠이 지역에서 또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후쿠이라든지 간도라든지 구마모토라든지 이렇게 과거에 대지진이 있었던 것들은 좀 불안한데요. 지금 후쿠이에서 지금 48년도 후쿠이에서 7.1의 그 대지진에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후쿠이에서 오늘 3.1의 지진이 발생해서 지난해 10km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6월 17일 날 후지산에서 후지고코에서 지금 지진이 있은 6월 17일 야마나시 동부가 후지산 지진 이후에 이 후지산 지진 이후에 계속 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간도 지역이라든지 굉장히 일본의 지진이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시즈오카라든지 어디죠? 여기 아이치레라든지 가나가와 사이타마 이쪽에서 치고 있죠. 보십시오. 바로 아이치를 치죠. 동부를요. 후지산 다음에요. 바로 영향을 받는 겁니다. 야마나시 쪽에. 그다음 시즈오카죠. 시즈오카 현에서 6월 18일 3.0 계속 지금 영향을 받고 17일 이후에 20일도 보시면은 가나가와 서부에서 또 3.4 계속해가지고 지금 미우라반도 쪽을 또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최근에 미우라반도의 그 이치 그 지진 관련된 전조 현상 냄새 나는 거 그것도 지금 문제 됐고요. 보시면은 이 가나가와 지진에 의해서 지금 야마나시라든지 주변의 아이치나 뭐 시즈오카 지금 이즈반도 도쿄 뭐 미우라반도까지 다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후지산의 지진이 가나가와처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 지진을 보시면 지금 사가미마 여기는 정말 나선 안 되는 곳이죠. 지금 보시면은 이 사가미마는 정말로 중요한 곳입니다. 이 사가미마는 같은 경우는 사가미 트러프, 슈퍼 난카이 트러프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거기 조심해야 되는 이 곳인데요. 이 도쿄 앞바다 사가미마는 해양판인 필리핀 해판이 대륙판인 부가민 해판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가미마는 서부에서 보스만도 남쪽 30km까지 200km의 사가미 해곡이 판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곳이고, 여기 봐, 이즈오시마. 여기는 관동 대지진의 그 진앙지입니다. 관동 대지진에요. 여러 번 얘기했던 이즈오시마에서 최근 계속해서 지진이 나고 있죠. 정말로 이 관동 대지진에 우리가 걱정을, 23년도였죠. 23년도 관동 대지진에 그 최근에 지진에 대해서 계속 발생한다는 지진학자분들의 걱정이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 하인리 법칙처럼 1대 29대 300처럼 어떠한 그 소형 사건,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결국 대형 사건인 관동 대지진을 위해서 1대 29대 300의 하인리 법칙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그리고요, 도쿄를 쳤어요. 6월 20, 결국에는 후지산에서 10일 만에, 17일 날 후지산에서 결국엔 도쿄를 쳤습니다. 이 도쿄만에서 결국은 지진이다. 도쿄에서 치면서 결국에는 미우라 반도에서도 영향받았다. 다음에 10일 뒤에 도쿄를 쳐 후지산에서. 그 다음에 두면 시즈오카 중부를 쳤습니다. 결국에는 계속 후지산 이후에, 후지산 야마나시 동부와 후지산 이후에 시즈오카죠. 그 다음에 또 어디를 칩니까? 또 사가미를 쳤습니다. 사가미만. 정말 그 여기 결국에는 저기 어디죠? 이즈오오시마 결국에는 그 관동 대지진 거기입니다. 또 사가미를 한번더 쳤어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지금 아이치를 또 치죠. 계속 안 기존에 몇 달간 안 그러던 양상을 또 보이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 사이타마를 쳤습니다. 사이타마 남부. 사이타마는 바로 도쿄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저 밑에 도쿄가 있고 그 밑에 그 가나가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쿄와 후지산도 보시면 후지산 야마나시 동부와 후지산 거길 또 치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지 우리가 이 지진에 의해서 계속해가지고 이 마그마방의 압력 조건이 바뀌게 만드는 겁니다. 후지산에 그 마그마 속에 포함된 물 탄산가스가 결국에는 화산 분화를 촉진시키는 거고요. 여기 또 이요나다, 결국에 여기를 안 쳤으면 제가 원했는데, 결국에는 이 이요나다를 치고 말았습니다. 여기는 결국에는 우리가 주거구 지역까지 위험하게 된 거죠. 결국에는 이요나다를 쳤고요. 그리고 나서, 이요나다는 지진이 컸기 때문에 히로시마라든지 여러 군데 지금 지진 영향을 주고 있죠. 이요나다에.
보시면서 이제 이혼할 때 AML이라든지 뭐 시국구와 주국구 그다음에 주식에 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정말 안타까운 이 아키나다. 이 아키나다 활성 단층대 굉장히 위험한 곳인데 이 아키나다 활성 단층대까지 오늘 오전 2시 39분에 아키나다까지 쳤습니다. 4.0의 강진입니다. 역시 아키나다도 이오나다처럼 히로시마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굉장히 지금 우리가 최고의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정말 오늘 당장 대지진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일본의 지금 그 대지진에 대해서 그 나지 않는다라고 자꾸만 너무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물론 네거티브하게 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상황이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몇 개월 전하고는 또 굉장히 180살 정말로 훨씬 몇백 배더 위험해진 겁니다. 몇천 배. 왜냐면은 기존에는 100년, 50년, 10년 주기로 움직이던 게 지금 일주일, 이제는 지금 아마미 오시면은 하루 이틀 단위로 지금 계속 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1946년도에 그 쇼와 난카이 지진이 8.0이 있었죠. 그 나서 2년 뒤에 후쿠이 대지진이 발생을 한 겁니다. 오늘 지진이 난 후쿠이 대지진이 7.1. 그때 엄청나게 많은 피해자가 말씀드렸죠. 후쿠이 대지진 48년도 전에 46년도에 쇼와 난카이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8.0.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그 예전에 과거에 우리가 지금 그 일본에 지진 안 난다 무슨 소리냐라고 말씀하시는 분 저는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도쿄 올림픽이 아베 전 총리가 그랬죠.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아픔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2020년에 도쿄 올림픽을 유치하겠다.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팬데믹에 의해서 1년 연기돼서 2021년이 됐죠. 지금도 위기 상황이죠. 팬데믹의 변이 바이러스가 델타 변이가 생기면서요. 델타 플러스 변이가 생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그 비슷합니다. 1945년도에 도쿄 대공습이 있었습니다. 그 미국과의 전쟁이었죠. 그러면서 정말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그 도쿄 대공습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그 이제 원자탄을 맞았고요. 그러고 나서 무조건 항복을 하고 나서 다시 새롭게 일어나려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과 비슷한 겁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9.1 강진이 난 이후에 다시 일어나 보려고 10년 저기 뒤에 이제 하려고 하는데 보십시오. 1945년 도쿄 대공습 이후에 도쿄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도쿄가요. 그러고 나서 도쿄를 다시 그러니까 일본을 다시 일으켜 보려고 했는데 3년 뒤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1년 뒤죠. 우선 먼저 1년 뒤에 쇼와 난카이 지진이 8.0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년 뒤에도 48년대 쇼와 난카이가 46년, 그 2년 뒤엔 48년에 후쿠이 대지진이 우리가 지금 오늘 지진한 후쿠이 대지진이 7.2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다시 일어나고 싶지만 이렇게 대지진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 전으로 올라가면은 1923년 관동 대지진 규모 8.0이었죠. 한번 일본이 과연 지진이 안 난다는 근거를 어떤 근거에서 어떤 근거에서 도치가 저는, 아니, 일본 같이 안전한 나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한번 대지진 난 거가 너무 그러지 마라. 댓글들 보면은 이런 댓글이 주요합니다. 보면은, 비록 동일본 대지진이 났지만, 그런 대지진이 진짜 100년에 한번 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일본이 원래 1년에 진짜 수백 번, 수천 번, 수천 번 엄청나게 많은 지진이 나는 곳이다. 그런데 그런 일본을 가지고서 뭐 지진 한 하루에 한열번 난다 그래서 우리 일본 하루에 열번 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원래 불의 고리에 속했기 때문에 위험한 국가다. 하지만 지진은
그렇게 안전하다. 그런 동일본 대지진 같은 지진이 뭐 얼마나 많으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23년도에 관동 대지진 8.0 규모, 33년도에 쇼와 살리쿠 해역 대지진 8.4, 그 다음에 44년도에 쇼와 도난카이 대지진 7.9, 46년도에 쇼와 난카이 대지진 8.0, 다시 또 2년 뒤에 후쿠이 대지진 7.1, 오늘 후쿠이 대지진 계속 말씀드려볼까요? 83년도에 아키타 대지진 7.7, 95년도에 고베 대지진,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라고도 하죠, 7.3, 2005년도에 후쿠오카 서부 해역 대지진 7.0, 후쿠오카 조심해야 됩니다. 최근에 후쿠오카 대지진 경고가 많이 있습니다. 2008년 이와테현 미야기 대지진 내륙입니다. 여기 7.2. 참. 2015년 오가사와라 서해 대지진, 이때 얼마인지 아세요? 8.1이었습니다. 오가사와라. 요즘 계속 나는 오가사와라 거기요. 삼각형 위험하다고 그랬죠. 대만 오가사와라, 괌이나 미크로네시아. 2015년 오가사와라 서해 대지진 8.1. 2016년 후쿠시마 대지진 7.4. 참. 계속해가지고. 2016년 구마모토 대지진 7.3. 두 번 났죠? 4월 14일하고 4월 16일. 어떠한 근거에서 일본이 안전한데 우리 안전한. 2011년 3월 11일 도호쿠 대지진, 2011년 도호쿠 대지진까지,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많죠. 2018년 오사카 대지진 가까이 얘기해 볼까요? 2021년 올해 3월 두 번이나 났었죠? 3월 20일에 그 7.0, 7.2하고 7.대 두 번 났었죠? 지금 무슨 일본이 올해만 해도 7.대가 두 번인가 그러는데, 작년에 6.5, 12월 22일, 예? 그 어디야? 아오모리엔 6.5. 아니, 일본이 안전하고, 그런데 왜 우리 일본에 대해서 지진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화난다. 아니, 그런 분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일본을 안전하다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것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다니까. 미야자키현 슈가나다 대지진도 있었고. 예? 지금 말을 안 한 이즈 오오시마 대지진 78년 1월 14일. 예? 엄청 많. 지금 이거 말고도 수많은 대지진이 있다. 매년. 이런 수많은 대지진이 있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 안전한 일본을 가지고서 왜 자꾸 지진이 난다 그러냐고 얘기하는 건 어떠한 근거에서 도대체 일본이 안전하다는 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보자고요. 지금 제가 얘기한 머릿속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료를 찾으면 훨씬 더 많겠죠. 아, 참. 일본은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오늘 후쿠이 지진 났죠? 말씀드렸죠? 후쿠이 대지진 48년 7.1. 그때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